지금 보면은 또 딱히 대안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윤석열을 영입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소식 물론 전합니다. 통합당의 전체 의견은 아니고요. 일부의 의견인데 오늘 갤럽에서 자체 여론조사한 것을 발표했습니다. 주관식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 정치 지도자, 즉 다음번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안한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47%나 대답을 안 했습니다. 53% 정도가 대답을 했는데 1위 이낙연 28%, 이재명 11%, 안철수 3%, 홍준표 대표 2%, 윤석열 총장 1%, 황교안 대표 1%, 유승민 1% 이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다 보니까 통합당 내에서는 사실은 인물이 없는 거예요. 황교안 대표 1%, 유승민 1%에서 통합당 내부 인물은 2%밖에 나오질 않은 겁니다. 다 긁어모아도 2%. 범우파로 얘기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지금 무소속이니까요. 합쳐서 4% 나온 겁니다. 이게 현실인 겁니다. 주관식으로 쓰라고 하니까 이 정도 썼어요. 그러다 보니 통합당 일각에서는 내부 인사로는 차기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쟁력 있는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인사 풀도 지금 크지가 않습니다. 정말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과언이 아닌데요. 구체적으로 최근 조국 일가 수사로 인지도가 높아진 윤석열 검찰총장을 영입해서 차기 대선에 내보내야 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보내는 거, 윤석열 총장의 이름만 믿고 내보내자가 아니라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서울태생이지만 아버지 윤기중 전 연세대 교수가요. 과거 충남 공주와 논산에서 거주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지고 본다면은 서울태생이지만은 충청권 표를 받아올 수 있는 사람이 윤 총장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충청권을 공략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총장을 영입해야 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간단한 기사지만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게, 자, 안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논란이 있지만, 지금 또뭐 홍준표 대표, 그다음에 또 오세훈 시장, 그리고 원희룡 지사, 이렇게 후보군들이 있지만, 이게 국민들에게 파격적일 것인가? 혁신. 혁신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통합당 내에 혁신적으로 보이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좀 파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생각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내심 정치에 관심이 있으면 이제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돼요. 그동안 진정성이 있게, 검찰총장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조국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진두지휘해 왔지만,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거든요. 손발 다 잘렸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들어섭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으로서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면 이제부터 진정성 있게 자신을 내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이번 선거 의혹,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는요, 윤석열 총장이 좀잘 꼼꼼히 들여다봐서 문제점이 있다면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드러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개표기에 대한 미진한 점. 또, 이거 아마 조사를 하게 되면 선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라는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보다는 윤석열 총장은 선거 과정에 비리라든가 의혹을 찾아내게 되면 당연히 거기서 뭔가 단서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지금부터 진정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파격적이지 못해요. 그렇죠. 네, 이런 윤석열 카드도. 총장. 지금 사실 보면은 그 배수의 진을 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할수 있는 일이 정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7월달이 되면은 공수처가 생기게 됩니다. 공수처의 제1번 수사 대상은 윤석열 총장이라고 공공연히 최강욱부터, 이번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최강욱부터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울산 하명 수사 밝혀야 되는데 핵심 인물이라고 할수 있는 황운하까지도 이번에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법무장관 추미애도 있고요. 지금은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1대 100으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조국 관련 수사, 울산 하명
울산 선거 개입 관련 수사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걸려있는 수사들 많지만 핵심이 뭐냐. 사람들이 지금 울분에 차가지고 제발 윤석열 총장 이거 수사해 주십시오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선거 관련 수사들. 지금 산적해 있는 선거 관련 수사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그래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명명백백히 나온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QR코드. 이거는 법적으로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바코드인데 왜 QR코드를 썼는지 이 부분을 사실 민경우 의원도 열심히 하고 석동현 변호사님도 열심히 하지만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진상을 파헤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윤석열 총장이 나서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공공연하게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라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최강욱이에게 문재인이가 먼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장장 7분간 통화를 하면서 문재인이가 최강욱이한테 주문한 것이 무엇이냐.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검찰개혁에 윤석열 총장을 공수처 1호 대상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니는 최강욱이를 향해서 주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문재인이가 최강욱이를 사주를 해서 윤석열 검찰 흔들기에 나설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뒷걸음을 치게 된다면 결국 이는 자신의 목을 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는 윤석열 총장도 선택의 기로에 선 만큼 본인이 평상시 가지고 있던 신념대로 헌법주의자 윤석열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국민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다면 야권을 대표한 대권주자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뭐 지금 뭐 반응 보시니까 뭐 호불호 갈린다고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게 당장 뭐 누가 이거 돼야 된다, 뭐 후보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은 많습니다. 대선까지 아직까지 기간이 있으니까 저희가 집중한 부분은 다 그런 부분이 아니죠. 지금 이 정권은 앞서 우리 박원석 부장께서 언급한 대로 지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인가요? 그렇죠. 뭐 99.6%로 99.6% 뭐 무슨 김정은 뽑는 것도 아니고 거의 지금 그 정도의 득표로 당대표가 됐는데 놀랍게도 그 소수 정당의 대통령이 딱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진영이었다는 말도 있지.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이거 최강욱이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메시지를 던진 거를 여권에게 보여줬다. 왜? 야, 저 최강욱이라는 사람은 윤석열을 완전 혐오하는 극혐하는 사람이잖아. 근데 왜 전화했을까? 아, 윤석열 공격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 여러 차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성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정권의 문제, 치부에 대해서 일선에서 수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이제 공수처가 생기면은 그 수사가 유야무야 되지는 않을까. 우리가 지금 그 이제 불안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더 가열차게 응원을 해가지고 아 윤석열 힘내라. 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정권과 혈투를 벌이는 상황이냐. 이럴 때 검사의 명운을 걸고 검사의 자존심 걸고 박차를 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응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이 보도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문재인의 사실상 지령으로 추정되는 최강욱과의 전화통화가 심상치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최강욱은 자신이 법사위에 들어가고 싶다고 공공연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이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난색을 표하며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강욱은 문재인과 자신이 직접 통화한 것을 공개적으로 떠벌리면서 문심이 내 뒤에 있다. 대통령이 이것을 원하신다라는 취지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압박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만약 검찰 수사의 대상인 최강욱이가 법사위에 들어가서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게 된다면 이는 말 그대로 도둑놈이 경찰 잡겠다고 몽둥이 들고 휘두르는 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그 몽둥이는 대통령인 문재인이 줬다고 하는 의혹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이제 윤석열 총장도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고 여기서 물러나게 된다면 본인의 커리어가 끝장나게 되면 물론이고 공수처의 1호 수사 대상으로 전락하여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윤석열 총장이 결단을 내릴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여러분들 지금 우한폐렴 때문에 난리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우한폐렴 위기에 처했다. 어떤 소식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예, 속보입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심지어 서울중앙지법 고법의 재판까지도 모두 취소가 됐는데요. 안양시는
오늘 25번, 안양시의 25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확진자는요, 경기도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 직원으로 안양시 관양 2동에 사는 27세 남성입니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 13일 발열, 인후통, 근육통의 증상이 발현해서 14일 한림대 성심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했는데 14일 바로 양성 판정이 났습니다. A씨는 지난 9일에서 10일 도봉구 13번 환자 확진자와 접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9일 내지 10일에 접촉을 한 것이니까 지금 거의 일주일간을 지금 우한폐렴에 감염된 채로 돌아다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양시는 A씨의 감염 경로와 동선 등은 경기도 역학조사관이 조사 중에 있으며 역학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세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는데요. 의왕시는 A씨와 접촉한 구치소 내 수용자 253명과 직원 20명에 대해서 역학조사 중이고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은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동관과 서관 법정을 다 폐쇄했고 결론적으로 재판까지도 다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A씨의 밀접 접촉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이 포함됐는지 여부를 아직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뉴시스 기사입니다. 아직 확인을 안 해주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속보를 달았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한폐렴을 만약에 걸리게 된다면 전염이 된다면 이거 뭐 정말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1952년생이기 때문에 현재 칠순에 가까운 연세시고요. 그리고 지병도 많이 있는 상황이고 또 구치소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혼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임시적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석방을 해야 된다. 내지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 사태가 정말 보통 사태가 아닌데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잖아요. 저희 신의 한수에서 기억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기억을 하실 텐데요. 중국에 거주하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저희가 제보를 받았고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는데요. 우한 코로나가 중국에서 처음 발원했을 때 산둥성에 있는 중국 내 모 교도소에서 교도관 한 명이 우한 코로나에 걸렸는데 재소자 500여 명이 때로 우한 코로나에 걸린 사례도 실제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즉 이번 같은 경우도 교도소 직원 한 명이 우한폐렴 확진이 됨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모든 수감자들 역시도 우한폐렴에 노출됐을 가능성 우리가 배제할 수 없고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한 코로나에 전염이 되었을 경우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매우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님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무슨 태블릿의 진실을 밝힐 시간이 없어요. 빨리 박근혜 대통령을 안전한 곳으로 이송을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도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1분 정도만 마주쳐도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얘기가 있고요. 환풍기로도 옮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치소라는 것이 얼마나 열악해요. 환풍기도 제대로 돼 있지 않지만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바이러스의 농도가 높아질 경우 에어로졸의 공간 그 밀도가 높아질 경우는요. 당연히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고 젊은 사람이야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태원의 클럽에서 걸렸다는 사람들이야 젊은 사람들이라서 상관이 없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칠순에 가까운 여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구치소에서 나오는 밥이 영양가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삼시 세끼 먹는다고 하지만은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박근혜 대통령을 빨리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는 것이 지금 서울구치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의 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먼저 핸드폰 화면에서 유튜브 어플에 들어가 주세요. 돋보기 마크를 누르시고 신의 한수를 치고 들어가 주세요.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